외로움에 몸서리치거나 항상 예쁜 것들에게 밀리거나 김미라 씨! 혹은 잘생기고 성품이 좋으며 머리가 좋아서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은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런 남자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성공률 100% 연애 비법 남자 사용 설명서 계속 웃는다. 터치하는 버벅거리 쳤을 때 좋아하는 분이 피아노 연주하듯이 이렇게 응? 건들든지 뭐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남자 사용 설명서 그 비법이 지금 밝혀집니다. 압권이야. 5년째 CF 조감독 생활하며 여성성까지 잃어버린 국민 흔녀 보나. 김미라 씨! 신명쪽 포인트 13이라고 했잖아. 지금 미니어피 꾸미니? 산돌 광수체요. 괜찮네. 산돌 아, 예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그들에게 여자란 가슴 사이즈로 분류된다. 봐봐 여기 여기. 반짝반짝반짝반짝. 예쁜 것들에게 뒤처지고 5년 동안 머슴처럼 쳐서 이제 겨우 PT 들어가나 했는데 저는 쏙 빼고 신 들어가요. 뭐 이것도 군필자 우대입니까? 그래. 군필자 우대다. 광고주가 그놈 군대 선임이란다. 여자란 이유로 후배에게 빌린 보나를 더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한류 탑스타로 나오는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충무로에서 찌질한 역할만 전문으로 하던 배우 오정세가 택배입니다. 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생애 첫 주연이자 한류 탑스타 역의 전격 발탁. 탑스타? 예. 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그동안 저 얼마나 불편했니? 아니, 탑스타인 걸 인정을 못 하시는 느낌인데. 아, 물론. 그렇죠. 다시 한번 갈게요. 하지만 탑스타에게 치명적 단점들이 너무 많았으니 정말 사람 무시하고 연기도 발연기고 날 내버려둬! 다 부셔버릴 거야! 항상 깔창을 10cm 정도 끼고 있고 다리가 길다고 기억 정도 길다니까. 저는 이번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닥터 스왈스키 이름이 아주 절묘하죠. 이 사람의 정체는요? 아름다운 솔로 여성분들에게 매력을 마음껏 품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 비디오를 이시영 씨한테 팔게 되죠. 쉽게 말해 비디오 가게 주인. 그런데 이 비디오 가게 뭔가 이상한데요. 독특한 교육 비디오에 푹 빠진 보나.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구만. 미용실. 연예 전문 닥터 스왈스키가 볼 때 보나에게 필요한 건 남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비디오 안에 있다 이거지. 결국 보석상 진주가 되기 위해 비디오를 구입한 보나. 이시영 씨는 안 그래도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어느 정도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짹짹 로맨스도 그렇고요. 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웃는 이유는 짹짹 로맨스 최강희 선배님. 아 재밌게.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시영에게 더 억울할 일이 생겼는데요. 오정색 씨 사실 커플즈에서 정남. 네, 복남. 복남이에요. 참 그 매력 있으시네. 제가 한번 특별히 비디오 테이프 하나 드릴게. 아 이런 분들이 딱. 전 약간 그 비디오를 어떻게 보면 좀 덤탱이 쓰고 샀잖아요. 저분은 아 그냥 드리고 싶어. 아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진짜. 지치셨다고 그럴 줄 아시나? 이 사람아 왜 지쳐 내가. 단번에 박영규 씨의 환심을 사고 곧 쏟아지는 의심들. 미리 하나 어디서 샀나 봐. 써먹고 있는 건가요? 아, 써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다면 남자 사용 설명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간 버벅거린다. 그러면서 시선을 유도한다. 계속 웃는다. 터치한 버벅거리. 이렇게 치. 기분 좋아지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 많은 스태프들 중에 한 조감독인지도 몰랐던 한 흔녀. 결국 남자 사용 설명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다가왔으니 바로 이 장면. 네, 알았어. 무슨 얘기 알겠어. 리허설 없이 그냥 쉬셨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세게 몇 번을 때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때리고 막 하는데 컷은 안 하시고 이 정도면 끝났지 하고 또 가만히
직접 때리고. 그럼 또 시영이 때리면서 미안하고 그런 건 없었지. 나중에 카타르시스가.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막 느껴지지 막. 야, 근데 캐스팅에서는 박은규 씨 이거 한번 거절하셨다고 하셨네요. 네, 아 우리 나이에도 거절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영화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책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실제로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던 남자분들을 이럴 때 여자에게 호감을 느꼈다 인터뷰 하셔가지고 만드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이 늘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국민행여 보나는 남자 사용 설명서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 인구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여성의 워너비 아이템 대공개 남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